네, 안녕하십니까.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오늘 기록물 조사, 그다음에 평가, 수집에 이르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강의의 중점은 첫 번째 지난번 기록물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좀 추상적이어서 뭐 과연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물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록 조사는 자기가 가진 기록을 조사하여서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있고, 또 자기 외에 타인, 남, 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기록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조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기록을 조사하다 보면은 타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 하는 그런 요령도 생기고, 좀더 체계적으로 다른 분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그쪽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기록을 한번 조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 기록을 조사할 때그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요령을 보면은 우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기록을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록은 매체의 유형별로 모아져 있거나 섞여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기록을 모아둔 상자 안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섞여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기가 쉬운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체의 유형별로 모아져 있다는 것은 사진은 사진끼리 모아져 있다든지, 문서는 문서끼리 모아져 있다든지, 뭐 일기나 편지가 내용이 많지 않겠지만 무슨 조그만 상자에 따로 모아져 있다든지, 또 자료는 자료대로 모아져 있다든지, 스크랩 한 거는 스크랩 한 거대로 뭐 처리되어 있다든지 어떤 상자에 넣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모아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평소에 자료를 잘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매체별로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다, 종이 기록이다, 뭐 전자 기록이다 이런 것을 매체라고 보통 그럽니다. 예, 그런 매체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사진이든 종이 기록이든 일기든 편지든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상자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체 형태별로 기록이 모아져 있으면은 유리한 점이 있는데 매체별로 그 물리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보존 환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보존하는 환경, 그다음에 사진, 특히 사진 중에 필름이나 뭐 슬라이드를 갖다가 보존하는 환경, 또 전자 파일 같은 것을 보존하는 환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필름이나 슬라이드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낮은 온도, 전문적인 아카이브에서는 거의 뭐 영하에 가까운 그런 온도에 보존을 합니다. 그래야 오래 보존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록들이 시기별로 모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기록서부터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오래된 기록부터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렇게 매체별로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렇지만 이 시기별로 기록이 모아져 있는 것의 장점은 우선 그 기록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록들이 모아졌는지 그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나타내 주는 그런 활동이나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알수 있게 쉽게 알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매체별로 모여있던 시기별로 기록이 모여있던 일단은 이 원래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록들이 원래 출처별로 모아져 있다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출처별로 모아져 있다는 것은 기록이 생산된 또 주체에 따라서 모아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출처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록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하기 쉬운데 기록을 생산한 사람, 생산한 기관, 기록을 생산한 조직 뭐 그런 것 등등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 관리에서는 기록을 출처별로 이렇게 모아서 분류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출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나 뭐 시기별이나 출처별로 기록들이 모아져 있을 텐데, 이런 기록들이 뭐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슨 기록이 있는지를 우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기본적인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록 조사를 할때 서베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록 조사의 결과로 그 조사한 그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유무가, 대략의 기록물 분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또 중요한 기록물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목록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목록을 만들 때 똑같은 걸또 있다고 또 쓰고 그러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료 목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료 목록은 일단 시간이 있을 때 따로 한번 자료 목록을 한번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목록도 출처나 주제에 따라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료라고 그러면은 기록이 아닌 것들을 일단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과 자료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상자를 또 다른 상자를 준비해서 같은 상자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쪽에는 기록을 놔두고 한쪽에는 자료를 옮겨 놔두고 그 옮겨 자료를 옮겨둔 상자에다가 기록 상자와 똑같은 일련 번호를 매기고 가로치고 뭐 자료라고 친다거나 데이터로 친다거나 해서 기록과 이렇게 분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이 전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그만 그 USB나 뭐 CD라든지 이런 저장 매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저장 매체들을 봉투에 넣거나 식별할 수 있게 그런 케이스에 넣어서 자료 상자에다 일단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CD나 USB 안에 기록과 자료가 함께 있다면은 당장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 상자에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료가 있다는 것을 그 목록을 기초 목록을 만들 때 옆에 참고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은 이 자료가 꼭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폐기를 하게 되고 자료를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또 기록의 평가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록 중에는 자기나 자기 활동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신문이나 이런 잡지 혹은 자기와 관련된 그 조직의 회보나 이런 데서 스크랩을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간물에서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서 자기가 자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모아놓은 거죠. 그 본질적인 성격은 그게 데이터입니다. 자료입니다. 자료고 유일무이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자기나 자기 활동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스크랩북식으로 모아놨으면은 이렇게 다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10년이 걸려서 그 스크랩을 모았다 그러면 또 10년이 걸리진 않고 뭐그 정도로 많이 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같은 내용의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뭐 신문이든 잡지든 회보든 여러 편지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스크랩 같은 것은 데이터 자료지만 대부분의 그 기록 보존소에서는 그 스크랩 해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보존하여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목록을 중복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본을 찾아서 사본은 없앱니다. 기록에 사본은 없앱니다. 나중에 자료도 보면 똑같은 책이 두 권이거나 잡지가 몇 권이거나 그러면은 사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록도 사본을 확인되면, 사본이 확인되면 그 사본을 제거합니다. 없애도 된다 이거죠. 원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또 사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본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하나만 복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중요한 기록이고 또 하나가 없어지면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본의 보존을 한 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부 혹은 세 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목록을 적을 때 사본이 또한 부가 더 있다는 걸 참고 삼아 적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록 안에 상자하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확인이 됐으면은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가, 원래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어떻게 기록들이 모아져 있는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생산 출처별로 그 상자 안에서 모읍니다. 혹은 출처가 좀 불확실하거나 똑같다면은 이제 매체별로 또 기록을 모읍니다. 그래야 목록을 만들겠죠. 이렇게 막 목록을 쭉 만드는데 문서 만들고 그다음에 2번에 무슨 뭐 편지류, 3번에 무슨 뭐 전자기록 목록이 들어가고 4번에 막 사진 어떤 앨범집이 들어가고 5번에 뭐 CD 제목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 우리 집에서 내가 만든 기록이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만든 기록이다. 그럼 출처가 조금 다른데요. 자, 내가 만든 기록, 내가 출처입니다. 그럼 내가 출처인 기록들도 예를 들어서 매체별로 문서부터 먼저 한다거나 사진부터 먼저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기록이 있으면 전자 파일들을 갖다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목록을 찾는다거나 이때 이제 전자 기록 하나하나가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전자 기록이라고 해놓고 확인되는 그런 생산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하나하나 컴퓨터로 읽어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기록을 정리할 때 이것이 어떤 기록인가 하는 것은 그 전자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그 봉투의 그 라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CD든 전자기록이든 어디에 보관했으면 특히 USB 같은 경우는 무슨 태그를 만들어서 그것이 뭐에 관한 기록이라고 뭐 적어두던가 USB 번호를 적어두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자기록의 문제는 분류하기 어려운 건데 나중에 전자기록은 매체로 읽어서 그때 이제 다시 분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록을 만드는데 이런 목록에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 될게 제목, 생산한 사람이 누구냐, 나냐, 우리 부모님이냐, 내 친척이냐, 우리 다른 가족이냐, 아니면은 내가 속하는 무슨 단체냐, 무슨 회사냐 뭐 등등 여러 그 나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생산할 했을 또 생산한 그런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 주체를 꼭 적어주고 그다음에 생산한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적고 또 생산 시기란 거는 이게 언제 날짜를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2001년인데 2002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2001년에서 2002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둬서 생산 시기를 적어둡니다. 네, 반드시 적어두는 게 기록의 유형입니다. 기록의 형태. 그래서 이게 종이 기록이다. 뭐 문서다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뭐 전자 기록이다. 전자 기록 중에서 특별히 뭐 CD다, 뭐 USB 파일이다, 또뭐 사진이다. 또 사진 중에서도 이렇게 뭐 슬라이드 필름으로 된 사진이다 아니면 사진 필름 원래의 필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록 매체 유형을 적어두는 게 나중에 관리를 할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뭐한줄 정도의 그이 기록의 주요 내용은 뭔가 뭐에 관한 건가 주제에 관한 거를 한줄 정도로 이렇게 적어두면은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이 소장한 기록은 자기 기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분류를 병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도 자기 기록이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자기 기록을 조사하는 건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진이면 사진, 뭐 문서면 문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돼 있고 자료가 자료 덩어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굳이 막 갈라서 재분리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 매체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출처가 서로 같은 게 뭐냐 그걸 분류 조사해서 같은 출처끼리 일단 모아놓는 겁니다. 그 출처 같은 출처끼리 모아지면은 그 뒤에 이제 여력이 되면은 시기별로 어떤 특정 또 주제로 이렇게 기록이 모아져 있다면 어떤 주제나 사건별로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은 출처 안에 있는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하부 그룹으로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공적인 기록들, 공공기관의 기록들은 어떤 커다란 기록 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기록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록군 밑에 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유사한 종류의 기록들이 다 모아져 있는 기록철들이 모아져 있는 기록 시리즈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록 시리즈라는 계층 하에 이제 분류를 해서 그 밑에 개별 기록 파일들, 우리 식으로 말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건의 문건들이 예,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기록 파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레코드 파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기록 폴더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록 시리즈 밑에 여러 건의 기록들이 이렇게 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철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록 기록철 안에 하나하나 개별 문건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로 된 문건도 있지만 뭐 서너 페이지에서 많게는 20, 30페이지에 달하는 한 건의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기록철 안에 하나의 기록건으로 묶어져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기록이 그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 기록을 누가 이렇게 뭐 계층별로 이렇게 이 어떤 것에 대한 시리즈가 이런 기록철이다 이렇게 모아 놓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대개 또 상자 안에 보면은 잘 분류되어 있어야 어떤 기록 폴더 안에 모아져 있는 거, 종이 기록 같으면 폴더 안에 모아져 있다든지 이렇게 묶여져 있다든지 끈으로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끈으로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같은 성질의 기록끼리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묶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출처, 같은 생산자 기록끼리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여러 폴더가 있을 테니까 그런 폴더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맞춰서 차례차례 모아놓는다 이거죠. 이렇게 출처별로 이렇게 한 상자에서 모아놓고 폴더라든지 파일별로 모아놓는 이유는 지금 이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기록 조사 목록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문건 단위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문건 단위의 기록을 기록 목록을 만드는 것은 그 기록이 매우 중요하거나 기록의 양이 많지 않아서 무슨 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뭐 누가 누구에게 며칠 날 보낸 편지 이런 식으로 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편지 한 장에 대해서도 한 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폴더에 묶여 있다거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폴더 단위로 무슨 기록이 있고 그게 대략 몇 페이지다 이렇게 적어두는 걸로 이런 기록 조사 시에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기록은 자기가 만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책상을 준비해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좀 큰 책상을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라벨이나 포스트잇 같은 종이를 해서 임시로 이렇게 써서 붙일 수 있는 것을 붙여놓고 종 기록 자체에다가 이렇게 막 영구적인 마킹을 하면 안 되니까 지울 수 있는 그 연필 같은 걸로 포스트잇에다가 상자에다 번호와 뭐 관련 그 출처를 붙인다거나 또 폴더에다가 폴더 제목과 뭐 일련 번호 번호 그다음에 그 가장 그 유사한 제목을 붙이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책상 위에 작업 탁자죠. 작업 탁자 위에 이게 기록 한 상자씩 올려놓고 그렇게 폴더별로 분류, 그러니까 출처별로 해서 출처에 따른 폴더별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폴더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옆에 제가 이제 다음 화면에 그 조사서 양식이 있는데 그런 양식을 출력해서 그 양식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목록을 적어
가면 이제 기록 조사 목록이 나오는 조사한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무슨 기록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막 작업하면서 한국이기 때문에 메모지나 이런 A4 용지 같은 데 줄쳐 있는 레터 용지 같은 데다가 이게 다 써야 돼요. 쓰고 그걸 나중에 이제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표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엑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엑셀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분류에 따라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또 세부 항목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엑셀을 쓸수 있으면 엑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엑셀 같은 거 다시 잘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한글 그 표를 만들어서 표로 한글에 표 만드는 정도는 쉽죠. 그 표를 만들어서 그 일련 번호랑 뭐 생산자랑 뭐 제목 생산 일시 뭐 이런 것들을 예, 적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건 단위로 다 적는 게 아니라 큰 상자 그 상자 밑에 그 여러 폴더들이 있으면 그한 폴더 단위 정도로 그렇게 목록을 만든다는 거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출처 분류한 거를 갖다가 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선 저첫 번째로 자기 가족. 또 가족은 또세 분류를 해보면 나 혹은 이제 부부는 인신 동체니까 나나 부부가 한 출처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부모님이 한 출처가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또 맞는 기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딸을 만들었거나 혹시 자기들이 결혼식해서 자료를 보내줬거나 그러면 출처가 내가 아니라 자녀죠. 근데 내가 막 결혼식 때막 자녀 결혼식 사진을 막 찍었다 그러면 출처가 내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혹은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이런 경우는 다 이제 가족 범주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출처 중에는 이제 친구, 동료 등으로 들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좋은 분들은 되게 여러 명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보내준 자료 같은 거. 뭐 이제 지금 이제 전자기록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식으로 종이기록을 생각해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누굽니까? 옛날 같은 애인이죠. 그 애인이 보낸 편지 같은 거, 연애 편지 같은 거, 그거를 뭐 결혼하면 되게 없애지만 현재 부인이나 현재 남편과 같다면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이게 친구였다가 출처가 졸지에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친구였을 때는 친구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친구가 여럿 있으면 친구별로 출처, 친구라는 그룹 안에 개개 친구 이름이 나오겠죠. 그런 출처에 따라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녔던 학교, 관련했던 학교의 기록들. 학교가 출처죠. 문교부가 아니, 교육부가 아니고 학교가 출처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록들을 이제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옛날에서부터 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사본이라든지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 같은 거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쭉 키웠던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기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버릴 수도 있고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애들이 뭐 공부를 잘했거나 뭐 학교에서 뭐 개근상 받았다 뭐 표창장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자랑하려고 되게 다 보관해서 또 나중에 애들 준다고 갖고 있다가 주지도 못하고 애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 내가 출처가 아니고 학교가 출처인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다녔던 직장이나 무슨 사업,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체, 또 직장도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군데 A, 또 직장 B, 다른데. 내가 한 사업체 A, 사업체 B. 자기 직장이나 사업체에 관한, 우리 남자들, 여자들 할거 없이 요새 인간들이 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일을 하는 경우, 직장과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출처가 그 직장 사업체 안에 하나 덩어리가 되는데, 그 폴더별로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내가 만약에 치킨집이 됐으면 B, A라는 사업체, 그러다가 가구점을 했다 그러면 B라는 사업체 이런 식으로 출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친목 단체, 뭐 동호회, 회자가 두개 들어갔네요. 친목이나 동호회,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모임들 이런 데서 나온 기록들이 이제 한 출처가 되겠고. 또 공공기관, 공공기관 굉장히 다양하죠. 은행 중에 굉장히 이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뭐 금방 없앨 기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보존할 기록, 증거가 되는 기록들, 이건 증빙해야 된다. 내가 이거 법원 판결을 받았고 벌금을 냈으니까 이 기록은 둬야 된다. 그렇게 다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록들이 개인 명단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출처로 묶어서 뭐내 군대 기록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은 기록, 자기가 사는 시청, 뭐 군청이나 구청에서 받은 기록, 이렇게 한 덩어리 묶고 법원이나 세무서 등 여러 가지 등기소 등 이런 공공기관의 기록들을 이렇게 하나의 폴더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공공기관이라는 하나의 출처로 묶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상하게 또 많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활동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폴더를 더 수를 늘리거나 분류를 더 자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단체에 속했을 때그 사회단체의 기록, 자기가 속한 사회단체의 기록, 사회단체의 기록들을 한 출처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교회를 나오거나 절에 나가시거나 성당에 나가시면 거기서 나갔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기록, 받았던 기록인데 나에 관한 거고 내 활동에 관한 거다. 뭐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증서 주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받았다면 교육 증서도 주고, 뭐 감사장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사회 종교단체 난 별로 안 했으니까 뭉뚱그려서 하나의 출처로 모 그룹으로 모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별개의 그런 출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해지는 게, 요새 우리가 인터넷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또 SNS를 통해서 글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카톡 글을 많이 쓰죠. 카톡 글이라는 게 대부분 일상적이고 임시적인 거라서 뭐 언제 만날까, 내일 몇시 어디 뭐 주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장기 보존할 기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장기 보존할 건지 아닌지, 어느 게 중요한 대화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그런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그때그때 구별이 안될 수가 있고, 또 카톡에 올라온 또 이런 여러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온 글들을 복사를 하거나 받았는데, 이게 내 개인 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순전히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자기가 캡처했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자기의 기록일 수도 있고 자기의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자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다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기록은 기록대로 모으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이렇게 모아두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는 거 언젠가 그걸 본다거나 계속 보기에 필요하니까, 정보로서 필요하니까 다운로드 받은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기록은 기록대로 모아서 그 기록을 캡처한 화면이나 텍스트를, 이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이 텍스트를 받은 거다, 혹은 어떤 그 내용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기록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는 그거를 기록이 왜이 기록이 나왔는가 하는 그 생산 맥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맥락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가면은 이런 그 분리된 이런 카톡이나 이런 인터넷에 이런 카페에서의 대화들은 이게 나중에 쌓이면 뭐가 뭔지, 이게 왜이 글이지, 어디서 나왔지, 언제일지 모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인터넷상으로 SNS나 어떤 글들이 자기의 기록이라 생각하는 것을 캡처했거나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보존할 때는 이게 언제 어디서 무슨 맥락에서 누구한테 받은 거다라고 붙여주는 설명을 가능한 한 기록에 첨부시키는 게 좋은데, 뭐 첨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캡처한 파일의 제목 자체가 그런 설명 내용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록에서 말하는 그 메타 데이터예요. 기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데이터다. 그래서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기록 자체가 혹은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록이고 어떻게 생산됐고 누가 생산했고 언제 생산됐는가를 비교적 함축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어떤 양식이 있어서, 그런 양식대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걸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 캡처한 파일이나
교체한 이미지의 그 제목을 정할 때그 제목에서 알수 있게 좀 길더라도 메타데이터의 그 내용이 제목이 되면은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 알수 있게 된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기록을 캡처한 일시, 그 기록을 캡처한 그 주제가 되는 대상이나 사건을 적고, 또그 다음에 그것을 왜 캡처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는 힌트를 넣어주면은 상당히 좋은 메타데이터가 그렇게 그런 인터넷상이나 SNS에 그런 굉장히 그 유동적인 그런 그 텍스트, 그런 기록, 그것도 기록인데요. 그런 기록들을 수집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록을 수집하는 강의에 들어갔을 때 이런 그 전자기록의 수집에 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능한 한 우리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사례를 가지고 전자기록을 이렇게 수집하고 캡처해야겠구나.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 기록을 분류하는 그런 분류 체계를 갖다가 수립하는 게첫 번째 자기가 나름대로 지적인 작업을 하거나 남이 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족 그러면 이제 그룹 1이 되는데 나와 우리 부부의 기록이다 그러면 이제 번호가 1.1이 되고 우리 부모다 그러면 1.2가 되고 식별 번호죠. 이렇게 또 자녀다 그러면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1, 2.2, 3.1, 3.2, 3.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 번호가 붙이고 그런 분류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디 이게 그 무질서하게 상자 안에 놓여 있던 기록들이 이렇게 개인 아카이브를 본다면 이 정도 그림에서 보이는 서가 정도의 차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것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이런 서가, 빈 서가 안에, 상자 안에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출처별로 분류를 하고, 시기별로 분류를 하고, 그 안에 폴더를 차곡차곡 넣어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서가의 기록 상자, 이게 기록 보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중성 상자의 모습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이런 상자의 모습으로 하는 게 기록을 조사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기록을 조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분류 한 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조사를 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를 했을 때는 여전히 상자 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결과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서 목록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에 대한 이런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말씀드리는 걸로 우선 이번 기록물 조사의 보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